무한에서 뛰어난 힘을 발견하면서 파스칼의 힘을 발견하면서 그 아버지는 매우 명확한 결심을 만들었죠. About 뭐에 대해서 그의 교육에 대해서 그의 주된 좌우명은 아버지 주된 좌우명은 항상 뭐하는 것이었냐면 유지하는 것이었죠. 그의 일 위로 소년을 유지하는 것, 그러니까 일보다 아들 우선시하는 것이었지.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원하지 않았죠. 그가 뭘 원하지 않았어? 라틴어를 배우는 걸 원하지 않았죠. 뭐 할 때까지? 그가 12살이 될 때까지, 나이가 될 때까지.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그 파스칼이 아마도 쉽게 이것을 라틴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 나이인 거죠. 네. In the meantime, 그런 동안에 그 노력했죠. 뭐 노력했어? 굉장히 어려웠지. 네, 뭐 노력했어? 얘랑 걸리는 거 조심하시고 이렇게 노력했죠. 뭐 하려고? 그에게 뭘 주려고? 문법의 일반적인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개념에서 주려고 노력했죠. 그래서 룰 같은 것이죠. 그리고 또 예외 같은 것들이지. 어떤 예외? 이 룰이 be liable. 이 룰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예외 같은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 문법에 대한 이해를 주려고 노력했고, 그리고 그는 노력했는데 뭘 노력했어? 그를 핏 맞추려고 알맞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죠. 근데 뭐 하도록? 뭐 공부를 시작하도록, 다른 언어의 공부를 시작하도록. 근데 뭘 가지고? 지능과 재능을 가지고 언어 교육을 시키려고 했나봐. 네, 그런 노력했죠. 근데 뭐 하나 노력했어? 더 많이 뭐하려고 노력했어? 그 아들의 관심을 이끌려고 노력했죠. 어디로? 더 많이 두드러진 현상으로, 자연의 현상으로, 그리고 그런 설명들로. 그죠? 네. 그가 뭐 다시 서치 어떤 설명들이냐면 어떤 설명들? 그가 그들에게 대해서 줄 수 있는 그 설명들로 이끌려고 노력했던 거죠. 그죠? 네. 그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 같은 설명들 이런 표현이네. 그죠? 그럼 여기서 그의 아들의 인식이 무한과 그의 아버지 힘, 설명의 힘을 능가하게 됐고, 그는 파스칼을 원했는데 알기 원했죠. 뭘? 모든 것의 이유를 알기 원했죠. 그리고 뭐 했을 때? 그의 아버지 말이 보이지 않을 때, 어떻게 보이지 않을 때 그에게 이유를 주지 않는 것을 네, 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때 파스칼은 부정어. 그럼 뭐 하지 않은가? 파스칼은 만족하지 않았던 거죠.